갑시다. 시작. 새 게임. 캐릭을 고르고 하는 거네. 일단 캐릭을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캐릭. 이게 스킬이 다 달려있네. 말빨. 메뉴에 있는 건 말빨이지. 까다로운 손님의 마음을 열어봐라. 당신의 설득력 있는 말솜씨를 통해 가짜 아이템도 좀 더 쉽게 판매할 수 있다. 다음 건 뭐? 능숙도. 더 많은 아이템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 이제 그 물건을 보는 능력이지. 이거는 두 번째 거는. 세 번째 거 통찰력. 손님의 성격에 대해 꼼꼼하게 파악을 해라. 이건 약간 사람을 보는 거지. 물건을 가지고 온 사람을 보는 능력.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통찰력. 네 번째 행운. 좋은 손님을 만날 그 확률이 높다. 나쁜 사고도 피할 수 있다. 망할 수도 있나? 저는 일단 사람 보는 거랑 말빨 좋은 거 선택할게요. 예. 사람 보는 눈이랑 말빨. 여기 요 흑인 남자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평판은 사람들과 지역들 관계자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 나에 대한 평판, 가게에 대한 평판. 오케이. 난이도 보톡으로 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캐릭터 이름. 캐릭터는 뭐라 그럴까요? 이 게임 캐릭터 지은 이름 극단적인의 심멸치거나 식별지도. 윤태훈으로 할게요. 자, 왔어. 한번 천천히 둘러봐. 마음에 들 거야. 여기 어디야? 저번에 네가 이 동네 지겹다 그래서 말했던 거 기억나? 교회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랬잖아. 여기 우리 전당포야. 부자가 돼서 여기서 벗어나자. 괜찮지? 구매자. 첫 구매자네. 2020년도에 만든 핸드폰인데 희귀도는 고급. 약간 모토로라 약간 그런 핸드폰? 희귀성이 있는 갤럭시 1? 이런거? 컨디션 아주 안 좋다. 쓰다 그냥 이건 저기 뭐 새것도 아니고 희귀품도 아니고 그냥 쓰다 만거. 쓰다가 저기 그냥 놔둔 공기계 같은거. 견적은 275달러인데 275달러짜리를 사가겠다. 그래 뭐 거래할게. 희귀도 고급 컨디션 아주 나쁨 카테고리 레저. 현재 가격을 275짜리니까 이거는 30만원 30만원에 팔아보죠. 뭘 고민해 이년아. 사가 그냥. 그래 고민하는 척이야. 역겹게. 자 다음 구매자. 니가 지금 이거 하면서도 맞다고 보냐? 왜 좀 하다가 좀 해봅시다. 여러분들 왜 그래요? 예. 자 제 이름은 저쪽에 있는 물건 완전히 빠져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일단 사람이 일단 대가리가 여자 머리 고양이 문신 그냥 문신충. 예 그냥 문신충인데 뭘 원하니? 트리아식 파크 포스터. 영화 포스터인데 희귀도는 고급에다가 컨디션 아주 좋음. 견적액이 1160원? 1160달러? 1160달러면은 거래하자. 1600을 부른다고?
이게 약간 희귀성 있나 본데? 이 새끼 봐라. 1900 한번 불러볼게. 2000은 좀 애반 것 같고. 5시 방향 안 맞춤. 아니요? 1680달러는 어떠세요? 허, 이 새끼 봐라. 알았어, 그럼 1800. 원래 동대문에서 이렇게 장사하거든. 저 바지 얼마예요? 16만원이요. 에이 사장님 10만원에 주세요. 손님 맞을래요? 이러면서 아 알았어요 저기 인심 쓸 테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이거는 내가 봤을 때 1800원이면은 아직 지금 내가 봤을 때는 1800. 고민하지 말고 사가 인마. 좋아 그렇지. 이렇게 파는 거야. 이렇게 파는 거야. 갈게요. 뭐야 이 새끼. 옷을 거지같이 입었는데? 복부 비만인데 완전 내 체형이잖아. 봄을 구매하고 싶어요. 저한테 파셔야 된다. 또 봅시다. 컨디션이 아주 나쁜 권총인데 79달러짜리야. 이건 뭐 솔직히 얼마 되지도 않는 건데 이거를? 아 이 새끼 눈이 좀 약간 사백 아니야. 총 갖다 뭐 하겠어? 사람 쏴 죽이겠지? 그럼 그 총 갖다 사람 쏴 죽이는 경찰 조사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 나에 대한 평판이 안 좋아진다. 꺼져. 아니야 사람들은 절 작은 보물을 얻었답니다. 가게 정말 만능 물건. 이건 나한테 팔라고 왔구나. 파크맨 플러시. 형님 눈은요? 2013년 제작에서 무하마드 아리의 소울스. 희귀도는 고급, 컨디션도 좋고. 얼만데? 1460? 이런 인형 쪼가리 이것도 재봉도 X같이 해놓은 거 이거를 1460 판다고? 1000원. 진심이에요? 말도 안 돼요. 1400으로 깎을게요. 사가세요 빨리. 1200? 아니요 1360이라고 했어요. 마지막 제안입니다. 받아들이시는지 아니면 포기하세요. 근데 좀 아니 너무 족같이 생겼는데? 이거 그냥 의류수거원 같은 데서 주워온 거 아니야? 더 못 내려. 세뇌를 해볼까? 아 이것도 안 된다. 아 1360. 근데 뭘 좀 아는 놈 같기는 해. 관상이 그렇게 뭐 차림새도 그러고. 그래 사줄게. 뭐 누군가는 사가겠지. 나중에 비싸게 팔면 되지 이거. 그래 꺼져. 수익은 2100달러, 지출은 1360달러. 별로 많이 못 벌었네. 많이 팔아가지고 하나 사갔네. 오케이. 애널리스트를 고용할 수 있는 능숙도를 부여한다. 오호. 전문가 고용. 아이템을 분석해서 이 아이템의 가치를 크게 높이는 새로운 특징을 찾을 수 있는 작은 확률. 항상 가짜 아이템을 실패할 수 있고. 아 짝퉁 식별해낼 수 있는 전문가를 고용한다라는 거지. 내가 지금 만 달러 있으니까 이런 거는 직원 고용. 카리스마까지 부여하고 말빨 부여하는 거네. 이거 2000달러 와 존나 비싸네. 일단은 애널리스트 고용할게요. 그리고 전문가도 고용. 아 이 새끼 자르고 다시 못 구하나? 나 이 사람 구... 아 씨발. 짭은 잘 보면 돼. 근데 짭은 잘 보면 돼. 물건을 세세하게 들여다보면 돼. 가자. 일단 애널리스트 고용했으니까. 뭐 사갈래? 영화 포스터구나. 2150달러? 2000
450 애매하게. 저, 아 씨발! 아! 존나 좋은 건가 본데? 아, 괜찮아. 아. 채팅창 좀 옮겨볼게요. 우와, 희귀도 전설급이야. 컨디션 아주 좋아. 현재까지 팔린 가장 비싼 스포츠 수집품은 베이브루스, 베이비루스 있잖아. 그 저기 그 어? 뉴욕 양키즈 유니폼 5.64백만 달러에 판매되었습니다. 스포츠 용품. 이건 트로피니까 좀 비싸게 팔아도 될 것 같아. 관상도 나쁘진 않고. 거래합시다. 2,550. 젖가. 3,500. 저 그냥 갈래요. 어? 간다고? 아, 씨발. 얼마 못 벌었네. 여러 지금 직원들을 고용할 수 있긴 한데 해보자 일단. 자, 3일차. 어? 아까 그 무기잖아. 그 권총. 썩은 권총. 썩다리 권총. 근데 얘는 그냥 내가 봤을 때 그냥 관상이 뭐 권총 갖고 그냥 그 멧돼지 잡을 때 쓰려고 하나? 약간 그런 느낌이 드네. 아까 걔보단 관상이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 어, 그래서 저는 이거 $148에 사간다. 우리 둘 다 만족할 만한 가격인 것 같다. 그래, 뭐 두 배에 산다고 하니까 2원만 더 올릴게. 그래, 가져가. 다음. 눈깔이 시뻘겋네. 콜로세움 기념품 2002년에 제작한 일반 컨디션 나쁨. 짝 같은데? 꺼져. 자, 보자. 또 컨디션이 아주 안 좋다. 로다에몽 플러시. 짭은 그냥 딱 보면 아는 거야. 컨디션이 너무 나쁘고 상태도 일반이고 그러면은. 컨디션이 아주 안 좋은데? 희귀도 고급. 245? 180. 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좀 좋은 것 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상태 그 저 차림새가 후줄근한 애들은 보내는 게 맞는 것 같아. 어, 거지 같은 거 가져왔고 막 하네. 돈도 안 되는 거. 근데 내가 사는 동네 자체가 족거지 같은 동네네. 어, 가자. 로다이몽 플러시. 어, 나 이거 가지고 있는 거잖아. 잠깐만, 내가 이거 180달러 주고 샀는데. 아, 내가 짭 샀나? 둘중 하나는 짭인데.
자, 이 둘 중 하나 짭이란 얘기 아니야. 이건 근데 14년작이고 얘가 가지고 있는 거는 22년 제작된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22년에 제작된 거는 관심 없어. 꺼져. 22년에 제작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시간을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더 비싸지는 거지. 모든 물품은 원래 그래요. 너 뭐 가지고 왔니? 기타. 2020년작 제작된 그냥 일반 기타네? 돈 안 되는 거래 별로 관심 없긴 한데 그래도 요런 기타 정도는 악기 하나 정도는 가게에 들여다 놓는 거 나쁘지 않지. 260원인데 희귀도가 일반이네. 그냥 꺼져라 이 개같은 년아. 다음 너 잠깐만 보자. 옷 찢어진 데도 없고 약간 여유증 있네 이 새끼. 이거 유방 나왔네. 남자야 여자야? 다음 바트 심슨 액션. 이거 저기 그 심슨 그거잖아 그지? 랩에 반관리 좀 하래. 17년에 만들었고 희귀도가 고급이네. 컨디션도 좋고 근데 가격이 너무 비싸다. 이거 얼마에 그래? 1960원. 1960달러. 1680? 아, 조금만 더? 1620? 그래. 많이 싸게 팔았네. 그래도 이 정도면 됐지. 관심 없다니까 왜 왔어? 관심 없다 했는데 네가 온 거다. 절 바보 취급하지 말라는데. 안 해. 빠져. 바보 취급하지 말래. 기분 나빴나 보다. 반값까지 후려치는 건 아닌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일단 가지고 있는 물품 한번 볼게. 얘 진짜 비싸게 팔아먹어야겠다. 얘는 진짜 비싸게 팔아먹고. 피젯 스피너? 아씨 이런 걸 산다고 누가? 자 너 뭐 살래? 오! 우리 집에서 가장 비싸고 희귀한 물건. 이거 근데 관심 없어요 하면서 이렇게 내뺄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얘가 아까 나한테 왔었던 애야. 관심 없어요 하면 어떻게 되지? 한번 튕기는 거지. 이거 우리 집이 제일 비싼 거라서 안 돼요 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 도망갈라나? 그냥 간다고? 나중에요. 뒤로 그냥 밀어놓을게. 뒤로 밀어놓고 보자. 도라에몽 이거 존나 180. 가끔 가져오는 거 중에 보물 가져올 수도 있어요. 복원시키면 보물도 나와요. 화이팅. 꿀팁 감사합니다. 일단 내가 이거 180달러에 샀으니까 한 300원 정도에 300달러 정도에 팔면은 괜찮게 거래하는 거지. 잘 모르겠어? 그래 가져가. 오케이. 120달러 마진 남겨먹었다. 장사는 이렇게 하는 거지. 사재기 하는 애들이 이런 느낌이라나? 대파리 하는 애들이? 보자. 너도 이거, 어떡해. 니네 둘이서 경쟁해야 되겠는데? 어? 그래. 니가 얼마에 거래할 건지 보자. 2050원? 꺼져. 경고하는데 1860 근처의 가격에서만 거래할 겁니다. 그래 버팅겨봐. 네 뒤에 있는 사람이 이 대화 내용을 들어야 돼. 나 2500원이야 나는. 아니 거부를래. 3000. 미쳤어요? 이봐요 1900달러가 더 나을 것 같은데요? 3000 거기까지 안 될 것 같다. 꺼져. 자 어? 너도 3000. 농담? 님 장난? 그 정도 가격은 안 나가는 건가 봐. 2500.
아무도 안 사가네. 야 이거 2,300 아, 그렇게 마진 마진을 많이 남겨놓을 수가 없는 거네. 나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다음 뭐야 이거 닌텐도 옛날 닌텐도네. 닌텐도 DS 이거를 $154 $100 $100 $100 받아들이 아니면 나간다고? $112 오케이! $112 바로 가져갈게. $112 나쁘지 않아. 어? 방금 팔았던 걸 사가겠다고? 아 이런 비용 아유 멍청한 새끼 이거를? 그래 $154에 거래하자. 아 170? 잘 모르겠어. 오 이런 보고 새끼를 봤나? 다음 아 장사 재밌네. 피제 스피너? 우리 집에서 제일 쓰레기 같은 피제 스피너 사가겠다고? 얼마든지 불어. 얼마? 50? 생각? 형 어? 가격 키보드로 할 수 있대요. 아 진짜? 네 피지 스피너 개 쓰레기 같은 피지 스피너 이걸 5만원에 팔았으면은 잘 판 거 아니야? 알아서 키보드로 할게요. 어 이걸 또 야 이거 찾는 사람이 은근히 많네. 2600 한번 물어볼게. 경고? 아 내가 이제 이 물건 가지고 너무 장난질한다 라는 경고가 뜨네. 아 이러면 내 평판이 낮아지겠네. 왜? 어? 뭐가? 2,250원짜리잖아 야 왜 나한테 뭐라 왜 이런 거야? 내가 아 3,000원이라고 지금? 아까 2,000 몇백 원에 사갈라 그랬었잖아. 3,050원 레알? 이거 쟁여놓으면 계속 값어치 올라가는 건가? 어 그래? 그러면은 3,500 아, 천 개 감사합니다. 나이. 감사합니다. 오케이. 그럼 3,500. 천 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3,500이란 가격이 너무 터무니없어.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식당에서도 그렇잖아. 어? 만약에 뭐 12,000, 13,000짜리요. 12,900원. 이러면 좀 더 싼 느낌 들잖아. 그러면 3,490. 아니? 4,000 가자고? 미친 거 아니야? 5,000 때리라고? 근데 희귀도가 전설이라서 그럴만하지 않아? 벌써 $1,000가 올라버렸잖아. 너 족구하고 $4,000 받아. $4,000! 진지하게 3,200? 3,250? 오? 진짜 필요한가 보네 이 물건이? 진짜 부자인가 보다 얘. 잘 기억해놔야겠다. 4,000?
아 사가지 씨발. 다음에 또 오세요. 괜찮아 어차피 전설이야. 전설이야 전설. 나중에 또 오를 거야. 믿어심치 않아. 우리 집에 우리 가게에 가장 희귀한 물건이라서. 크리스탈 스컬 1986년도 제작했고 이 아이템은 전당 잡힌 아이템입니다. 전당포가 전당표가 만표돼 소유자가 대출금을 상할 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인이 대신 나타나지 않으면 이 물건 당신 것이 됩니다. 고급인데? 전당표가 만료될 때 전 만표가 아니야 만료 전당표가 그러니까 이 말은 즉슨 이 해고를 이 여자가 대출 받은 건가? 이거 내가 줬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당 잡혀 있다, 그지 그지? 너 뭐 하는지 좀 봐야겠다. 얘가 탐욕이 좀 높구나. 790? 700. 그래. Of course. 700 좋아. 얘는 좀 깡. 오, 너 이거 사러 왔어? 야, 이거 진짜 찬 사람 많다. 그래, 얼마에 살 건데? 장난하냐, 이 개새끼야? 3,500달러에 사갈라고 했던 아줌마가 니 좀 전에 왔었어. 꺼져. 안 받아 그냥 개 같은 새끼야. 가격 족같이 후려치고 있어 뒤질라고. 다음. 오케이. 자, 이 사람은 정보를 볼 수가 없네. 보자. 라바 램프. 희귀도는 일반이고 컨디션 나쁘고 뭐 그렇게 좋은 아이템은 아닌 것 같은데. 아, 이런 거지 같은 아이템. 저 뭐 그래 뭐 한 뭐 180? 180? 아니 100? 160? 너무 우려쳤나? 던져나 볼게.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군요. 230이라고 하면 어떠세요? 너 아주 쓰레기 같은 년이구나. 230? 200? 잘 모르겠어? 그래 가져가. 그래. 오, 얘는 탐욕이 좀 많이 없는 애네. 성급한 손님들의 경우 너무 많이 요구하면 오래 머무르다 아 이거 빨리 결정을 해야 된다. 결정을 오래 하면 안 된다. 어, 이 방금 판 걸 또 사간다고? 그래. 방금 산 걸 방금 산 걸 사가겠다는 거지? 그래. 거래하자. 340. 아니, 뭐야? 대박인가? 300? 경고하는데? 아, 같은 걸 또 사는 거야? 아, 내가 사는 거야? 왜 같은 물건을 왜. 나 있는데, 이거? 200원 주고 샀잖아, 내가. 180. 200. 진짜 각종 대단이다. 아, 뭔가 손해 본 것 같네 오늘. 아 씨. 잘 팔면 되지. 값도 싼 건데. 오, 뭐야 얘. 방금 어떤 손님 문천을 물건 훔치는 걸 봤다고.
아 씨발 씨발 하 씨발 방구석에 앉아있는 게 더 돈 잘 벌듯 키우키우 뭔데? 네가 지금 내놓은 게 뭔데? 램프가 없는데 뭔 램프를 내놨다는 거지? 뭐 이거 버그야? 아 내 거 사러 왔어? 아 그래? 500 부를게. 아까 내가 이거를 200원 주고 사고 215 주고 샀으니까 415 하나 물건 가져갔으니까 남겨 먹으려면은 450 정도? 근데 견적이 270이란 말이지? 그러면은 아 어? 왜 왜? 아 현재 얘가 420원 부른 거야? 아 그래? 그러면은 한 400 한 470 생각? 오케이 오케이 그래도 벌었다. 아까 200원 주고 215원 주고 샀으니까 그래도 번 거 아니야? 하나 물건 훔쳐간 가격을 제가 줬잖아. 그럼 나는 이득인 거야. 어 그래 티끌모아 태산이지 뭐 살 갈 건데. 야 이거 바트 에디션 내가 1620달러 주고 샀으니까 지금 견적이 1960달러 가격 상당히 올랐네. 물건 일단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네. 그래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물건의 가치가 올라가네. 오케이 이제 웬만한 거 내가 다 사버려야겠다. 돈 뒀다가 뭐 할 거야. 빨리 사가지고 빨리 박리담회로 후려쳐야 되는 거 아니야? 맞지? 오케이 이제 장사에 눈을 떴어. 거래하자. 어? 꺼져. 그냥 지가 쓰던 은기거리 가지고 왔네. 살게. 아이고 아이고 100달러 126 110 그래 어우 많이 깎았네. 그래 물건 좀 많이 사놓자. 아 존나 사야겠다 이제. 뭔데 아주 나쁘잖아. 마작게임 67 6원 절 바보 취급. 사실 바보 취급 한 거야. 쓰레기 같은 물건 가져와가지고 멍청한 새끼야. 몰랐니? 바보 취급 할 때 꺼줘야지. 뭐 그래도 한 뭐 4만원에 사줄게. 나중에 고치면은 잘 받으면 되잖아. 이 새끼 봐라 이거. 이런 거지 같은 물건으로 난 흥정을 하자고? 개새끼 45달러 받아라. 49 마지막 제안. 그렇게 존나 뭐 비싼 것도 아 그래 살게. 거지 같은 새끼야 꺼져. 9천원 더 줄게. 다음. 너는 성급하구나. 빨리 팔아야 되는구나. 뭘 사가려고 왔니? 귀걸이? 너 아까 걔 남자친구지? 어 그래 200 미쳤어요? 안 미쳤는데 씨발아? 180 166 178 오! 이렇게 하는 거야. 나 장사 존나 잘한다. 나 장사 개 잘하는 듯 진짜로. 흥정의 신
핸드폰 요거는 139. 바보 취급한다 그러네. 오, 별로 가격을 후려칠 생각이 없나 본데. 그래? 네가 그렇게 올려? 그러면은 160 어때? 170? 아이씨. 너무하네. 아이고, 10개 감사합니다. 166? 그렇지. 이렇게 하는 거야, 거래는. 자, 물건 계속 모아보자. 이거는 좀 비싸게 팔아도 돼. 거래하자. 너는 탐욕이 적구나. 오, 야, 이거 완전 호구네. 호구 새끼네. 이 새끼 호구 새끼야. 인형에 완전히 꽂혔어. 얘. 이 완전 개호구 같은 년이네. 어디 보자. 너 얼마에 사간다고? 가만 있어봐. 너 그러면은 너 3,000원 어때 이거? 미쳤냐고? 야, 너 그리고 가격 그래. 그러면은 2,800 어때? 아니 2,000 아 그래 2,800 어때? 바보 취급한다고? 이런 씨바 2,780 수수료 떼줬다. 사가라. 아, 이 개 씨발 마지막에. 아! 아. 괜찮아. 먹으면 돼. 오케이, 오케이. 가자. 재밌는데? 너도 호구 타입이구나. 다른 스킬들은 안 날려져 있고. 그래. 아까 이거 그래. 거래하자. 2,200? 그러면은 3,000. 너도 3,000. 농담하냐고? 그러면은 3,000 한 번 더 부를게. 낮출걸. 아, 존나 안 팔리네. 아니 돈 좀 벌어야 되는데 이거 사기만 하고. 아, 거지 같은 물건만 팔고 있네 지금. 개같이 멸망. 이거 280. 그래. 아, 마진을 많이 못 남겨먹네 지금 내가. 이건 뭐야? 아주 나쁜 자유의 여신상 기념품. 2005년 제작. 개 씹짭이네. 완전 짭이야 짭. 나중에 보자 일단. 브론즈 조각상. 이 새끼들 오늘 온 새끼들은 다 거지 같은 거 갖다 작물 갖다 팔라 그러나. 하이, 가격. 성급하구나 너가. 한 번에 거래되면 괜히 기분이 나쁘네. 아, 나 자꾸 화면 할수록 고물상이 돼가냐 나는. 어! 스컬 아이템! 내꺼다! 와우! 종업원 좀 사고 싶은데 종업원 수 못 늘리나? 아, 이거 스킬 사버리면 되는구나. 아, 가게를 업그레이드 하라고. 오케이, 가게 업그레이드 하자. 가게 업그레이드. 오케이, 종업원 인벤토리 2개 늘어난다. 해고를 할 필요는 없지. 가게를 업그레이드 하는데 왜 일을 잘하고 있는 사람을 해고시켜. 인벤토리도 지금 7개에다가 괜찮네. 아, 대출도 받을 수 있네. 게임에서도 투자는 안 할게요. 게임에서도 예, 투자를 할 순 없어. 내 스스로 할게. 경매 들어가라고? 아직 요구 명성 레벨이
부족해서 못하나 봐. 직원이나 고용하자. 브레인워셔는 당신과 나는 마지막 대화를 잊어버리도록 손님을 세뇌할 수 있다고. 협상이 잘못됐을 때 재협상을 시도할 수 있다. 얘 괜찮아 보이는데? 브레인워셔? 위조보험은 짭퉁 알아보는 애고, 짭퉁은 내가 내 눈으로 보면 돼. 행운회사 나이는? 광고주? 더 많은 손님이 오게 한다. 보건 전문가? 보건 전문가로 일단 좀 상태 안 좋은 물건들 좀 고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아, 짭을 찐으로 만드네, 얘가? 얘는 그럼 안 좋은. 얘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오케이, 얘로 가자. 오케이, 가보자. 우리 가게 바깥에 돈이 가득한 상자가 버려져 있었는데 주소가 붙어 있던데 어떡하지? 평판 떨어졌다. 아, 아까 그 도둑놈이 놔두고 한 거야? 아, 근데 평판이 왜 떨어졌지? 가게 안 좋다는 소문이 이제 나기 시작했어. 아, 씨발, 나쁜 짓 하지 말걸. 이 물건 가격은 나온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얘는 2650선인 것 같아. 앞으로는 손님한테는 2800부터 부른 다음에 그렇게 한번 가보자. 그 가격이 이제 나왔어. 이제 데이터가. 어? 이 새끼 탐욕 높은데? 2400. 꺼져. 자, 이거는 가격이 나왔어. 2800부터 일단 불러보자. 그러면 너는 2000. 아, 얘 성급한데? 2660. 안 팔아. 다면체 주사위 2012년도에 만들었어. 상태가 좀 안 좋네. 야, 거지 같은 물건 가져갔어. 아, 씨발 꺼져, 미친년아. 개 씨발년아. 파크맨 플러시 2013년도 제작. 요것도 계속 안 팔리고 있었는데 2800 2600 2600 그래 팔자. 와 씨발 뭐 150원 뭐 이런 걸로 저기 해서 뭐 하겠냐. 돈을 벌긴 벌어야지. 나 지금 너무 손해를 많이 봤어 지금. 가게 업그레이드 해 씨발. 좋은 데서 장사를 해야지. 인테리어가 거지 같으니까 거지 새끼들만 꼬이잖아. 그리고
프로파일러? 사람과 아이템에 대해서 해박하고 기본 지속 효과로 죽었다. 아 이거 못하고 종업원 슬롯이 부족한데 너 꺼져라. 너 별로 도움 안 됐어. 주급은 지불? 아, 지급할게. 꺼져 정신 새끼야. 자 그리고 프로파일러 고용하자. 돈 가지고 있으면 뭐 할 거야. 가자. 브론즈 조각상 꺼져. 상하겠다고? 그래 거래하자. 이거 아까 2400으로 상가한다고? 이년 봐라. 아 얘 아까 그 오타쿠 년이구나. 너 이거 못 사가지고 다시 왔구나 우리 가게로. 야 이 개같은 년아. 2800원 아니? 2900 2550 2700 아니 아 2000 2780 어! 나이다! 팔았다 드디어. 아 바트 인형 드디어 팔았네. 이렇게 버는 거야. 창고 경매. 재고를 보고해라. 자 헤드폰 괜찮지. 90년도에 진짜 희귀 상태가 좀 안 좋은데 네 스타일은 아무것도 알려진 게 없구나. 너 약간 사기꾼 아니니? 1140 뭔가 야무지게 팔았으니까 한 번쯤은 시련이 올 거라고 생각하거든? 살게. 그래 하나 정도는 사주고. 희귀가 4개 이상 있어야 되는데 지금 희귀가 하나 둘 세 개네. 희귀 하나만 더 모아가지고 경매에서 팔자. 오케이. 이거 아까 안 팔렸던 건데 이걸 또 팔라고 가지고 왔어? 기껏 고용해놓고 뭐해. 관심 없어. 복원? 복원은 어떻게 하는 거야? 복원시켰는데 이거 존나 싼 건데 이걸 복원시키고 있네 내가. 이리 멍청할 거. 근데 이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중에 그게 그거야 다. 뭘 하건 복원시키는데 6일이 걸려. 캐리 거꾸로도 하자. 그래 어 나 돈 왜 이래? 빨리 팔자. 나 돈 없는데. 크리스탈 내가 700원 주고 산 건데 아 이거 직원들 돈 주려면 돈 존나 많이 벌어야 되는데. 잠깐 일단 2500. 아 가지 마세요. 한 번 크리스탈 얘 호구다. 호구 잡았다. 어? 아까 걔는 이런 거지 같은 새끼를 봤나? 이 씨발 새끼. 아 꺼져 그냥. 안 살 거면 꺼져. 금기거리? 고급에다가 컨디션도 좋네. 이거는 680 790 생각한다고? 715 오케이. 어 나 돈 없네? 나 파산하는 거 아니야 지금. 800 하나 대출 받자. 아 씨발. 아 직원
퇴출. 퇴출 풀. 오케이, 풀대출. 가게 업그레이드 하자. 사람은 큰 물에서 놀아야 돼. 아무리 봐도 이런 거지 같은 곳에서 장사하기에는 내가 급이 안 맞아. 사고 직원도 하나 더. 직원 더 안 되네. 그러면은 스킬 향상 온도 올려줘. 많은 가게 주인들이 마피아의 힘으로 인해서 공포에 떨고 있다고? 걱정 많은 한 노인은 혼자 가는 길이 위험하니까 이걸 가져가야 된다고. 노인한테는 무조건 물건을 팔아야 된다. 마피아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 유명 탐험가 인디아나 제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프로포스라고 불리는 고대 외계 종족의 유적을 최근에 발견했다고. 이 외계인 유적 관련된 것도 나오면 무조건 사야겠네. 오케이, 가자. 자, 너 수집가. 가드평가는 수집가들 물건 사러 온다고. 자, 파티를 엽시다. 탐욕이 좀 있고 능숙도는 좀 떨어지고. 오케이, 이거를 사가겠다. 내가 이거 팔게. 2,500원? 진짜? 너 이거 3,000. 아니, 3,000보다는 좀 구미가 당기게 2,910. 아, 2,550. 그러면은 2,700은 어때? 그래. 사가. 어차피 나 저거 많이 남겨 먹는 거야. 자, 보자. 너는 금기걸이 아까 내가 오케이, 나 이거 팔게. 1,300원? 아이고, 이거를 이렇게 비싸게 사준다고? 너 스타일 좀 보자. 아, 얘는 정보가 아무것도 없네. 근데 좀 럭셔리하네. 호구비를 살짝 놨는데? 너는 1,700원. 전나 1,700. 3,390. 너는 그러면은 1,400. 아니, 1,500. 1,420. 오케이, 1,450 가져가. 이런 씨발 30원. 아, 가져가. 다음 주사위 팔러 왔었다가 나한테 빠꾸 먹었었지. 이거 얼마에 팔라고? 124? 저도 얼마 안 하네. 그래, 뭐 이런 거 내가 100원에 사가서 나중에 고쳐갖고 팔면 되지. 이런 씨발년이 장난하나. 아이, 미친년아. 이거 얼마 하지도 않는 거 이거 16달러 더 받아 처먹으려고. 옛다. 10달러 더 먹어, 개같은 년아. 10달러만 더 먹어. 하하, 그래, 가져가. 보자, 너 뭐 이거 마작 게임 하려고. 이거 나중에 내가 고쳐서 팔라 그랬는데 어차피 나한테 어차피 나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어. 그냥 저기 뭐야, 한 70에 가져가. 노력하고 견해 차이가 좀 여기에 있고 싶지가 않다고? 꺼져 그럼! 꼭 뭐 씨발 얼마 하지도 않는 거 살라고 하면서 더럽게 고민하고 연병을 하고. 꺼져, 그냥 꺼져. 돈 없으면 꺼져. 다음. 얘 마피아 같지 않아? 그지? 이 개를 맡아달라 그러네? 그지? 얘가 개 맡아달라 그러는데 이 개 안 맡아주면 우리 가게에다가 난장 필 것 같은데? 그래, 맡아줄게. 오, 얘 호구에다가 능숙하고 탐욕도 쩔고. 전당포 의뢰인이구나. 뭔데? 스톤엔지 기념품. 전당 잡힌 아이템. 신화급이네. 희귀도가 신화급이야.
요거 보금갈기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이 물건이 내 물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인데 얼만데? 꺼져 이 씨발년아. 미친 개 같은 년이 돈 없어 죽겠구만. 장난빠나. 아 이거 거지 같은 거 고치고 있네. 아 거지 같은 거 빨리 팔자. 아 좀 비싼 거 좀 돈 되는 손님 와야지. 오케이 크리스탈 파 크리스탈 경고를 하네 나한테. 1160원 근처의 가격에서만 거래할 거라고. 초반부터 좀 세게 나오네. 왜? 신화급은 보고 나면 몇십만 원이라고? 몇십만 달러라고? 신화가 전을 담아. 기타 뭐 아 돈 안 되는 거 자꾸 사마. 꺼져 그냥 꺼져 꺼져. 아, 빨리 꺼져. 밥통 대가리 새끼야, 넌 방송하길 잘했다. 장사했으면 망했어. 야 너 이거 사갈 거야? 얼마에? 98 118 110 118 빨리 가져가. 꺼져 빨리 가져 꺼져. 자 크리스탈 살라고 왔어? 거래하자. 얼마에? 1680원? 아까 그 노인네한테 팔았으면 좆될 뻔했네. 그래 어 이거 1980. 어? 이 호구네. 일단 나 빨리 대출도 갖고 해야 되니까 1870원 1780원 그래 가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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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가. 돈 벌어야 돈 벌어야 돼. 관심 없어 꺼져. 돈 되는 물건 아니면 나한테 말하지도 마라. 꺼져 그냥. 오케이 고쳤네. 고쳤어 고쳤어. 컨디션 좋아졌어. 어 이거 희귀 이거 맡기자. 다면체 주사위. 아 잠깐만 가격이 다 거지 같잖아. 그래도 희귀인데 이거 고치자. 아닌가? 다음 물건 나올 때까지 기다릴까? 똥은 도쳐봐야 꼬니 똥이지. 맞아 맞아 네 말이 맞아. 이거 경매 한번 팔아볼까? 트로피 계속 안 팔렸던 건데. 와 쭉쭉 올라가네. 내가 팔고 싶었던 가격은 3000이었거든? 와 쭉쭉 올라간다. 아 2600? 당신의 가게가 스타즈 오프 폰이라는 새로운 TV쇼에 선택되었습니다. 손님 무리가 엄청난 손님이 올 것이다. 일간 손님 30% 14일 남. 오케이 아까 3500이었어? 피웅신. 그래 그냥 이런거는 이렇게 아 잠깐만 이런건 이렇게 가져가라. 아 그래 225 아 230 235에 줄게. 가져가 그냥 가져가. 그래 이거 거래 거래 가져가 가져가. 얼마에? 200 가져가. 그래 가져 꺼져 빨리. 누스비큐 영웅급. 이 물건 가짜래.
속이고 팔면은 내 평판이 쓰레기가 되는데? 아니야, 근데 난 짭은 팔고 싶지 않아. 신고할게 그냥. 와! 평판 아까 떨어졌던 거 올라갔다! 나이다! 오래된 보석 장식 브로치 1861년도에 제작된 희귀 견적액이 2800? 지랄하고 있네 미친 새끼가. 이거 쳐돌았나? 4000? 3000? 아 3500. 오케이! 3500! 대출 상환일 7500달러 납부했다고. 나이스. 자 그러면은 뭐 좀 올려볼까? 사기도 좀 올리고 이런 것도 좀 올려주자고. 경매에서 구매한다. 구매하자. 좀 좋은 물건 좀 구매해보자. 뭐 사가볼까? 희귀 18,000? 오래된 체스트? 하바나 존스 액션 피규어 복원하면 되잖아. 그지? 아니야 아니야, 근데 견적액이 말이 안 돼. 나 이거 사갈래. 액션 피규어 존나 비싸네. 오케이 내꺼. 8200원짜리 피규어다. 잘 팔아보자 한번. 어? 고쳐가지고 제대로 팔아보자. 전당포 의뢰인이구나. 저당 잡힌거 스피커 뭐 부담되는 가격도 아니고 구매하자. 뭐 희귀도 뭐 고급인데 거래하자. 어 사갈게. 요거 나는 780. 그래 오케이. 어 나 돈 야 열심히 일해야겠다. 열심히 일해야겠다. 어 저 나 못 팔아요. 나 못 사요. 이 새끼 호구인데? 이거 내가 아까 이 3,500원 줬지? 4,800? 4,600? 오케이! 쿨거래. 오 영웅급이다. 거래할게요. 이거 저는 2600? 아니야. 2400. 2500. 오케이! 복원시키면 되니까. 복원 얼마 남았니? 2일 남았어. 2일 뒤에 이거 하바나 존스 액션 피규어 이거 총팔로 왔네? 돈이 없는데 근데? 일단 기다려봐. 나 돈 없어 나중에. 어 이거 드디어 사가는구나. 거지 같은 거. 그래 440. 저기 600에 사갈래? 그래 그러면 480원? 사가 그래. 꺼져. 나 돈 없는데. 얼만데? 이거 1500원 어때? 어? 이 씨발놈이? 어?
관심 없어요. 미안한데. 3일 남았다. 나 이 3일 이거 1일 하루만 더 버티고 이거 팔아가지고 대출금도 갚고 다 하자. 우리 가게 바깥에 돈 상자가 뿌려져 있는데 어떡하지? 훔쳐 씨발. 돈 7만 원! 대출금 다 갚아야겠다 씨발. 너 뭐 가지고 왔어? 다 사줄게. 아이 꺼져 씨발. 114달러짜리 꺼져 그냥. 장난빠나. 나 지금 어떤 집 가게 세내야 되는데 재수없어 그냥. 야 고쳤다 씨발. 고쳤어. 피규어 고쳤어. 다른 거 또 고치자. 비싼 거 뭐 없어? 요거 망원경 고쳐. 고쳐 고쳐. 대출금 갚자. 대출 갚자 대출. 이거였나? 여기였나? 대출. 대출 어떻게 갚아? 라이프 어떻게 갚아? 중도 상환 못해? 투자할까? 아 나 투자 좀 위험한데. 투자 여러분 따라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예. 지금 투자할 수가 없는데? 내 상태가? 살인사건 해결사 제시카 스트레처가 드디어 수감되었습니다. 제시카는 무고한 사람에게 최면을 걸어 자신이 저지른 살인사건을 이 본... 게임은 무슨 물건 팔아서 번 돈보다 개짬밭으로 훔쳐서 번 돈이 더 많냐. 실수를 막기 위해 개발된 신기술이 예상치 못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극장을 수리하는 동안 조공공의 벌거벗은 남성이 관계되었습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화장실로 가는 길을 잘못 들을 줄던 길을 잃었다고 합니다. 쓸데없는 얘기가 있어? 가자. 아니 형 돈이 이렇게 있으면 가게를 업그레이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사자. 스킬도 좀 구매할까? 카리스마 올려버려. 재능 있는 딜러가 됐다 이제. 가자. 저당 잡힌 물건인데 영웅급이네. 웨어러블이고 물건 품질도 나쁘지 않고 짭도 아니고 이거는 사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거래하자. 이거 1600원 너무 심했나? 너무 후려쳤나? 그래 같은 그래도 업자인데 2000? 1800 1800 하지 씨발년이 1900. 야 이 미친 개같으냐 장난빠냐 진짜. 업자끼리 기싸움 할래 씨발려나. 1900. 아, 알아서 살게. 아 씨발려니 왜 이렇게 깐깐하냐. 수집가들은 모든 것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수집가들이 물건을 사러 온다고. 자 파티를 엽시다. 수집가는 아니다. 그리고 탐욕이 좀 있다. 총 살라고 왔어? 뭐하게? 총 가지고 뭐하게? 사람 죽이려고? 우리 가게만 불지 마. 2700? 2100. 그러면 2500 어때? 오케이! 쿨 거래. 오케이 하루면 스피커 고친다. 전문가 좀 고용하라고? 고용! 오 됐다! 고용 됐다! 고용 아까부터 할 수 있었구나. 오케이 고마워.
어 사랑해. 이거 영웅급인데? 어 이게 정보를 모르겠어. 가격 제시해달라고? 야! 선재씨가 어딨어! 아 복원하면 또 돌릴 수 있구나. 아닌가? 아니 잠깐 나 직원이 지금 복원 전문가 한 명? 프로파일러? 복원 전문가 두 명이네. 천? 2500? 아니야 근데 너무 더러운 가격 부르면 그냥 가져갈 것 같아. 그래도 희귀도가 영웅급인데 2000 2500 와 아니 18형 전문가 고용하랬지 보건 전문가 고용하라곤 안 했잖아. 지능 그럼 저기 좀 저기 할까? 직원 좀 자를까? 두 명이잖아. 가. 너 가. 오케이. 전문가 얘를 고용해야지. 아이템의 분석의 가치를 높이 평가할 수 있잖아. 그지? 고용해. 됐어. 가자. 이제 제대로 됐어. 작업 중인 애를 자르냐고? 그래도 더 비싼 직원을 쓰고 있는데 그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 비싼 직원한테 몰아줘야지. 가자. 이거 고치면 야무질 것 같아. 영웅 거래하자. 얼마? 2300? 나는 이거 1800원에 보는데 2150? 그래 그러면 2000원에 구매해줄게. 기분 좋게 가자 서로. 그래 뭐 생각해본 척에 꺼져 그냥 빨리. 자 바로 복원 맡길게. 어? 잠깐만. 아 이거 지금 복원 중이구만. 복원 중이잖아. 복원을 얘가 다른 애 가고 있잖아. 아 장사 중인 애는 안 돼? 아니네 이거 복원이 아니라 이건 그거잖아. 저당 잡힌 물건. 아 그래 일로 저 새끼는 하는 일도 없는데 죽음을 2천을 처먹냐. 전설 씨발 5만 1000원? 와 온갖 유식한 척은 다 하더만 그 이해도 못하고 멀티도 안되고 진짜 나이만 먹은 빡대가리네. 대출 받으라고? 어제 갚으면 그만 아니야? 아 대출 시간이 안됐어. 넘겨야 이거 어쩔 수 없어. 어 이 새끼 호구네. 풀거래. 견적 냈어. 요거는 영웅급인데 너무 비싸다. 그냥 던져봤는데 그걸 이걸 판다고? 너무 고맙네.
요거는 뭐 한 780원? 그래. 오케이. 아 근데 이거 왜 안 팔리냐. 나 미치겠다. 이걸 팔아야 돼. 어떻게 좀 저기야 될 텐데 왜 사가는 새끼는 없고 거지 같은 물건만. 이거 은식에 고칠게. 아니 망원궁 고칠까? 망원궁 고칠게. 오케이. 대출 좀 받을까? 아 우리 시원해. 어 시. 아이고 우리 시원이가 아이고 고맙다 시원아 오랜만이다 나이타 너무 고맙고 아 시원이가 3000개 아이고 그래 시원아 나중에 합방 한번 하자 어 고맙다 시원아 먼저 와줘서 어 아이고야 현실에서 돈 보니까 이거 뭐 씨발 대출 야무지게 받아야겠다 개 같은 거 얼마 땡겨 얘들아 씨발 풀로 박자 어? 야무지게! 괜찮아! 안 갖고 자살하면 그만이야! 바로 지원해줄게. 오케이. 가자. 게임이야. 어. 보자. 헤드폰, 1998년. 견적액 310달러? 꺼져. 안 사. 요거 야 이거 5200에 산다고? 너 이 새끼 호구인가? 아니야 6000은 좀 에바같고 5700? 5300이 마지막 제한이래 가져가 그냥 이득 본거지 이 정도면 오 얘 완전 개호구다! 개호구야 개호구 와! 와! 드디어 판다 하바나 존스 피규어 이거 내가 경매 18000 와! 뭐야! 야 씨발! 아니 근데 욕심 너무 부리면 안 될 것 같아 욕심 너무 부리는 건 개해봐야 맞지? 어 오케이 가게 업그레이드 한다 5만원이라고? 아니 그걸 너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아 오케이 종업원은 3명 어 슬롯 10만원짜리 가게 개야무지다 명성까지 완전 올라가고 손님도 6명 들어올 수 있는 좋아 어 그리고 나는 운 좀 업그레이드 하자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사기 위해서 어 드디어 다른 지역으로 오게 된 거야? 안희흥 전문가도 보건 전문가처럼 견적에 물음표인 물건 얼만지 볼 수 있다고 아 진짜? 알았어 고급 피규어 이런 거는 견적 안 떠볼게 굳이 전문가한테
마지막 제안이야? 알아서 할게. 호구다. 호구다, 호구. 어? 35,000원. 야이 밥통 대가리야, 저런 잔잔바리 팔아서 언제 대출 갚고 성공하냐. 그래, 잔잔바리로 하지 말고 이거는 거래하자. 35,000원에서 시작인데 얘 호구거든? 25,000? 2만 부르고 시작해버려. 2만? 15,000을 후려친다고? 어, 25,000 얘가 딱 부르네. 그럼 여기 더 깎을 수 있네. 아, 여러분들 말이 맞네! 23,000. 솔직히 양심적으로 23,000. 24,500. 안 그럼 나간다고? 살게. 무조건 살게. 고마워. 개 호구 같은, 비응신 같은 년아. 와. 와, 이거. 이거 진짜 제대로 팔아야겠다, 나중에. 이 총도 나중에 내 손에 들어오면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전당, 이게 저 뭐야. 이 저당 잡힌 거 이거 4일 남았거든? 요것도 팔아야 돼. 그리고 이제 이거 망원경도 팔고. 오케이, 가자. 이상한 기기들로 가득 차 있어. 저기 있는 버튼이 레버로 조금만 놀면 어떨까? 무슨 일이 날지 궁금하지 않니? 그래. 비밀 패널이 보물을 공개합니다. 아이템 1. 오래된 수집용 독일. 어, 그래. 템 하나 얻었네. 오! 너무 좋고. 골프클럽 1938년도에 제작했고 파시스트 이탈리아 관련 희귀도. 야, 이거 씨 너무 비싼데? 어, 44,000. 이거 사자. 어. 6만. 대출 만기일 언젠가 이제 여기 사장에서 자살 바꾸고 싶다. 절대, 난 절대. 형님 이제 명품 전당포 컨셉으로 많이 하는 취급도 하시지 마시죠. 어차피 파산하면 대출하면 되잖아요. 그래, 대출금 못 갚으면은 못 갚으면은 뭐. 어. 가가 꺼져 꺼져. 안사 안사. 네가 산 물건 중에 견적의 물음표인 거 돋보기 좀 쳐 누르라고. 제발 보건 전문가처럼 작업한다고. 2만원. 15,000원. 오예! 돈으로 보인다. 5만? 5만 존나 에반데? 34,000. 그래, 현실적으로 34,000을 부른다. 36,000 어때? 그래! 사가! 36,000. 11,500원 어, 냉겨 먹었으면 그만이지. 계속 굴리면 그만이야. 어. 이거 뭐야? 고급 아주 나쁨 무기? 관심 없어. 아니 잠깐만, 이거 고치면 어차피 희귀도 고급이잖아. 꺼져 꺼져. 거지 같은 새끼야. 꺼져 그냥. 아, 타워 브릿지. 이거는 이거는 3,000? 그래. 와, 이거를 가만있어봐. 관심있냐? 이거
일반 아주 나쁨. 아이 까자 이 개새끼야. 몇 달러짜리 씨발놈이 가격 얼만데 거지 같은 새끼가 뒤질라고 작정했나. 다음. 어 이거 바로 사러 왔네. 아까 내가 3,000원 주고 샀던 거. 너는 스타일이 어때? 어. 거래. 너는 가만 있어봐. 내가 저기 어 4,600 가져가 가져가 가져가. 어 오래된 재봉틀. 와 이거 13,000원짜리. 오케이. 오 얘 호구다. 호구가 나타났다. 어 10,000원. 어 13,000. 그래 가져가. 오케이 오케이 좋아. 아 내가 가져갔지. 이야 이걸 바로 사러 온다고? 아무거나 사지 말고 최소 만 달러 이상 되는 물건으로 사고 팔아. 야 이거 바로 전 손님이 흥분해서 놀아야지. 이제 10,000원 미만 서민들은 취급도 하지 마라. 알았어. 나 지금 대출금이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18,000원 정도면 적당하다고 얘가 지금 아예 후려쳤거든. 그러면은 내가 22,000원. 알았어 20,000원에 팔게. 그냥 가져가. 오케이 7,000달러 바로 이득 다 쓰니까. 오케이 망원경 복원했어. 4,400 얼마 안되네. 지금 이 권총이 지금 이거 복원하면 장난 아니겠지? 이거? 공각기동대 포스터? 0등급인데? 오케이 돋보기 눌러서 했어. 오케이 가자. 오래된 검. 어! 히틀러가 쓰던! 히틀러가 휘두르던! 23,500원? 거래하자. 이거는 희귀성 있어. 이거는 31,500원으로 생각한다고? 미친 새끼 아이가. 23,500원? 아 꺼져. 히틀러 씨발 그 새끼 저기 아니야. 히틀러 씨발 새끼인데? 안 사. 저 당신의 35,500원. 뭐야 이거 뭔데? 중세 테이블이 35,500원? 어 이 새끼 호구네. 야 딱 가격을 이렇게 불렀네. 견적액보다 더 싸게 부르는 개 호구 삥다리 새끼네 이거. 너 가만 있어봐. 33,500원? 너 저기 28,000은 좀 에바냐? 나이다! 28,000! 똥쓰레기 비싸게 다 삽니다 호구 코트. 아 좋아. 이것도 야무지게 팔아먹어야겠다. 보자. 아이 무슨 2만을 불러. 도망가면 어떡해. 어 이거 아까 우리 가게에서 발견한 맥주잔이잖아. 이거 거래할게. 직원은 도대체 왜 쓰는 거냐? 호구는 너다 이 호구 새끼야. 이거 6,600. 호구는 아니네 얘는. 11,600. 야 이렇게나 비싸게 사준다고? 너 그러면은 13,000은 어때? 괜찮아? 그래 가져가. 가져가 가져가. 배트가이 액션 피규어. 이런 좆 거지 같은 걸 나한테 팔겠다고? 나한테 있는 거잖아. 젖 거지 같은 거를 가져가. 어 2,000에 가져가. 그래. 장사 기지개 못하네 이러니 코인판 들어갔다가 처망했지. 나 지금 대출금 얼마 남았지? 아씨. 아 돈 좆빠지게 벌어야 되네.
이거 뭔데? 아 꺼져라 좀. 이런 마작 중세 테이블. 오 사러 왔어. 바로 사러 왔어. 호구야 거기다가 호구야. 4만원. 4만원 근처에서만 걸어야 할 거라고 경고를 한다고 나한테. 그러면 45,000원 어때? 에바냐? 어? 그래! 나이스. 17,000달러. 야 금방 갚겠는데? 게임기 영웅급 이거 보자. 21,500. 한정판 에디션이야? 바로 거래해줄게. 18,400을 불렀는데 그럼 내가 15,000원에 어때? 이야 이 책. 와 완전 횡재했어. 레코드판 전설급이야! 돈 팔이려나 후려치고 비싸게 좀 팔아라 좀. 전문가가 아이템을 봤는데 가격이 얼마짜린지를 모르겠대. 이건 무조건 사야지. 오케이 4,000원에 샀다. 소유자가 르네상스 총 아이템을 상환하지 않았습니다. 나이스! 총 내꺼야! 잠깐만 어? 공각기동대 포스터를 작업했는데 이것이 진품이었고 새로운 경적가는 18,800? 대출 상환일 돈 갚았고 복원까지 맞추면은 괜찮지 않을까? 20만원씩 빌리면서 1,000원 2,000원 앞뒤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행님 직원 다 굶어 뒤지겠습니다. 아 뭐할까? 차라리 게임기를 고쳐버리는게 나을 것 같아. 맞지? 이 게임기 존나 비싸잖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이게 낫지. 레코드 고쳐봤자 뭐 얼마겠어. 지금 견적액이 4,550인데 3일 걸리고 전설 고치라고? 알았어 이걸로 간 다음 전설 고칠게. 아니 근데 고쳐봤자 이거 얼마 안 나올 것 같은데. 애초에 가격 자체가 4천 얼마밖에 안 하잖아. 그럼 차라리 이걸 고쳐갖고 가는 게 나은데 왜 이렇게 시키지? 해볼게 일단. 영웅 아주 나쁨 파워레인저 포스터 530. 이거 가품이잖아. 이 쓰레기 같은 개새끼야. 경찰 부를게 씨발로마. 다음 고대 금반지 전설. 야 얘 가만 있어봐. 아니 근데 내 전문가가 이 물건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데 씨발놈이 월급은 존나 처받아가네. 병신같은 이 새끼 자를까? 이 개새끼 이거 전설급을 빨리 봐줘야 될 거 아니야. 멍청한 년아 이 년 개같은 년. 이 할아버지네 이 새끼. 이거 너 진짜 씨발 일 조카 찰래? 어떡하지? 망원경을 돋보기하고 전설을 고치라고 이시발로마. 전설 지금 일단 고치고 있어. 알았어 돋보기는 가격을 보라고? 알았어. 지능년아 돋보기 좀 쓰라고. 이 호구 지금 못 봐. 일단 이게 얼마인지 알아야 돼. 고대 금반지 예? 아 돈 계속 빠져나간다. 좋겠다. 지금 돈 없어 죽겠네. 수집가의 왕이라고요? 지금 차량, 장난감, 비디오 게임, 악기 등 모든 종류의 레저 용품을 찾고 있네. 한 개만 살 테니 가진 것들 중에 최고만 보여달래.
와, 얘 이거밖에 안 산다는데? 레코드 아예 보질 않는데. 이거만 보겠대. 어? 두 배면 뭐 이득이지? 어. 아, 총을 팔아야 되는데. 케밥 기계. 720원짜리 720달러짜리 케밥 기계. 어, 너 많이 고쳐 쓰고 벽돌로 갖다 부셔 버리기 전에 꺼져. 아이, 거지 같은 거 좀 가지고 오지 마, 이 거지 새끼들아. 공각기구용 포스터 사겠다고? 그래, 이런 거 사야지. 얼마야? 아, 너 호구는 아니네. 가격 23,000원. 어? 아, 더 부를 걸. 아이씨. 아이씨. 크게 크게 부를게, 알았어 이제. 존나 크게 부를게. 이거 뭔데? 암체어. 아, 좀 이런 거 좀 가지고 오지 말고 그냥 꺼져라. 이거 아까 보니까는 그렇게 좋은 것도 안 꺼져. 관심 없어. 견적액 58,000원짜리? 51,000원? 랄프야, 제발 돋보기 사용 좀 하라 해라. 돋보기 지금 쓴 거야. 대출? 대출 풀로 땡겨서 돈이 없는데? 바인딩 르네상스 색. 아니, 4만원이면 후려친거지. 얼마나 더 후려쳐 이 사기꾼 새끼들아. 아니, 얼마나 더 후려쳐. 5만천원이면은 만원 깎은거면은 많이 후려친거 아니야? 아니, 5만원짜리 물건 뭐 5천원에 부르라고? 말이 돼? 두배로 더 후려쳐? 와, 이거 너무 양심에 찔리는데? 알았어, 진짜 존나 후려칠게 이제. 26만원? 어, 관심 없어. 이 새끼 뭔 쇠망치를 갖고 왔냐 이거? 저당 잡힌 물건 94,000원. 돈 없어. 1,000원. 농담하냐고? 농담 아닌데 씨발려나 꺼져. 개새끼야, 돈 없다고. 오래된 골프 나이프, 골드 나이프. 한번 보고 말 사야냐? 후려쳐. 알아, 존나 후려칠게. 이거 얼마 안 돼. 그 그냥 공또 공짜로 주면 안 돼? 양심 찔리는 새끼야, 디오에 전액을 걸어. 그거 공으로 줘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군요. 5,400원? 5,400원 정도? 500원 해주라. 꺼져. 그러면 안 주면 꺼져. 와, 4만원 주고 샀던 거 얼마에 파나 봐라 얘들아. 아니, 8만원. 55,000원은 어떠냐고? 싫은데? 65,000원? 어, 씨발 새끼야! 사가면 어떡해! 이득인 듯? 이렇게 하는 거야? 아씨. 어, 그래도 벌긴 벌었네. 오케이, 알았어. 이렇게 하는 거구만. 은시계. 이거 거래하자. 얼마 하지도 않는 거. 은시계.
6만원 33,000원 아 3,400원 그러면은 5,000원 기분 상하게 하지 말라고? 가져가 이씨발 그렇지 한번 넣어보고 안되면 말고 넣다 뺄까 흉마만 갈 될 수 있어 알았어 이거 뭔데? 전설 아 이 새끼 전설을 못 보네 내 직원 하프라이프에 나오는 이거 빠루 아니야 빠루 아 이 새끼 해고 존나 해고 시켜버릴까? 이 새끼 해고하고 좀 제대로 된 전문가 한번 볼까? 돌대가리 같은 새끼 일단 이번 판까지는 할게 이 다음에 이 새끼 해고할게 거래하지 얼마 안 돼 59,000원? 경고를 한다고 네가 나한테 그럼 5,000원 해주라 씨발 새끼야 57,000원? 57,000원에 판다고? 그러면은 나 5만원 해주라 56,000원에 좋을 것 같은데 알아 사갈게 보자 어 드디어 총 사가는 거야? 그래 거래할게 이거 얼마냐고 3만원 제발 레코드 돋보기 좀 해주면 안 돼? 알았어 레코드 돋보기 할게 레코드 보관 좀 해 아까는 보관한 게 아니고 돋보기 신고인 제발 레코드 보관 좀 레코드 뭐 복원 이런 게 안 되는데? 아 얘가 지금 하고 있어서 이거 한 다음에 레코드 복원 시킬게 오케이? 알았지? 피제 스피너? 관심 없어 이거 4천 얼마짜리 관심 없어 일단 꺼져봐 아 드디어 이제 복원 끝냈다 복원 끝냈고 이거 돋보기 이거에 돋보기가 안 돼? 이거 돋보기가 안 돼 아줌마 바꾸라고? 알았어 일단 개 같은 년 자를게 할아버지 나가 일단 위조범 복원을 어떻게 하라고 복원이 안 어? 복원 되네 이제 야 알았어 복원 눌렀다 레코드판 복원 눌렀다 레코드판 복원 눌렀어 됐지? 사기 존나 치고 둠피스트 닮은 경비원한테 맡기자 항아리를 누르라고? 랄프야 예? 왜 다들 이러는 거야? 네가 와서 얘기를 해줘야지 뭔데? 저 이거 하고 있었는데 저 게임 뭔지 몰라요 너도 몰라? 네 파란색 항아리 누르라는데 파란 건 누르래요 눌렀어 레코드 수리 위에 네 그 항아리 그걸 눌렀는데 이게 뭐 이거 눌렀는데 이게 왜? 이걸 경매로 팔라고? 3일 뒤에 팔면 되는 거지? 3일 뒤에 경매로 팔면 되는 거지? 이걸 랄프한테 팔라고? 얼마가요? 이거? 68,000원 안 살게요 알았어 그리고 일단 고용을 좀 하자 아이템 같이 좀 봐줄 새끼 없나? 그냥 가치는 내가 보고 광고주를 써가지고 가게 손님 존나 많이 오게 만들자 망치 이거 망치 31만원? 3,100원 해줘 바보치고 하지 말라고? 어떻게 알았어? 꺼져 돈 없어 광고주? 너희 새끼 디오코인 수법 너 쓰게?
코드에서 토니 스컬. 하키퍽? 관심 없어. 아빠 우리 빚이 얼만 줄 알아? 왜 장사를 계속같이 하는 거야? 아빠 부르면 가격을 시계 부르고 한 번 지키고 하면 되는 거야. 그게 어려워. 6,400원? 600원에 줘. 5,900원? 5,500원에 줘. 그래! 장식된 오래된 암체어. 13,000원? 나 돈 없는데? 130원에 줘. 어, 잘 가. 관심 없어. 좀 사가, 나한테 물건 좀. 오케이! 드디어 구매자가 왔구만. 어, 이거 8만원. 37,000. 우와! 돈 엄청 많이 부르는구나, 너. 4,000원에 사갈래? 아니야, 사, 4만원. 4만. 아, 못 사가. 37,500원. 그래. 됐다. 안 사, 안 사. 좀. 안 사, 안 사. 그래. 뭐 살래? 르네상스 총. 거래하자. 얼마? 어, 5만원. 씨발, 그냥 가버리네. 안 봐. 오케이. 총? 오케이. 거래. 이거 3만원. 아, 씨발, 새끼들아. 레코드. 어? 경매하자고? 지금 경매장 안 열. 좀 와. 경매로 경매 지금 안, 경매장이 안 열렸는데 어떻게 해? 지금 안 열렸어. 아까 팔아 나가지고 그래요. 이게 왜? 이제 열렸다고? 아니 이게 한 하루 지, 그러니까 이게 데일리 뉴스 그, 그때그때마다 다른 거야. 어제 열렸었다고? 그럼 다음에 열 때 팔게. 보자. 이 새끼 돼지 저금통 깨가지고 왔네? 팔지 말라고? 야 이씨, 아 발정년 새끼처럼 넘어가지 말고 장사 끝나면 뉴스 좀 봐라. 그래, 거래하자. 총 이거 계속 안 팔려서 15,000원에도 안 팔렸거든? 13,000원에 팔게. 14, 아니 13,000원. 이제는 이제를 어제로 쳐보고 있네. 게임 꺼라시 이봐라. 오케이! 5,000원 남겨먹었어. 헬멧, 레이싱 헬멧. 4만원? 4만원 불렀어? 그럼 나는 100원. 물건 후려쳐서 팔 때 견적액 1.5배까지만 후려쳐. 너무 후려치면 도망간다. 알았어, 알았어. 37,500원. 그러면은 300원. 오, 많이 깎아주네. 그러면은 3만원. 그러면은 31,000원. 32,500원? 그래, 살게. 대출 상한일. 어, 잠깐. 너 이제 5만원씩 대출금 나간다 이 새끼야.
진짜 개빈딸이 핫바지네. 아 씨발 망했네. 아 족같네 게임. 아 이 대출 풀로 땡기면 이렇게 되는구나. 얼마나 개벌레면 파산이 나지. 보통으로 파산 보게 하는 거는 네가 처음. 아이 씨발 아이 존나 어렵네 게임. 어? 아 존나 어려워. 아니 지금 파산당했어. 지금 마이너스 2만원 일부러 던졌지 시벨러만. 아 뭔 소리야 여러분들. 게임 재밌던데? 게임 재밌기만 하고 또 하더만. 야라이 돼지 껍데기 뱃살년 말조 또 안 듣네. 여러분들 말 들었어도 어차피 파산했어. 20만 달러 풀로 땡기는 순간부터 망했어 나는. 개 같은 게임. 아 20만 달러 하는 게 아니었는데. 결론은 뭔 줄 알아? 번 돈보다 훔친 돈이 더 많아. 아까 내 인생에서 최고의 행운은 7만 달러를 훔친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목표가 1억인데 너는 5만 원도 못 갚아서 파산이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훔쳐. 훔치는 게 가장 빠르다. 오늘의 교훈이 이거야. 훔치는 게 가장 빨라. 뭐 몇백 원짜리 사서 뭐 천 원에 팔고 몇천 원짜리 사서 뭐 몇천 원에 팔고 아무 의미 없고 7만 달러를 그냥 훔치면 그만이야. 훔치면 대출도 갚을 수 있었어. 하... 씁쓸하구만. 원래 대출 땡기면서 하는 거 맞아요. 형형이 직원 3명 쓰면서 오뎅 하나가 뻔니까 파산인 거예요. 너무 팩폭 아니냐? 어? 아니 살 게 없는데 어떻게 박리남에로 무슨 몇천 원짜리 무슨 그런 걸 내가 어떻게 해? 크게 크게 가야지. 아이 직원을 뭐 너무 많이 뒀구나 내가. 아 어렵네. 게임 빡세다. 몇 시요? 6시 28분? 와 시간 미쳤다. 그런 의미로 뱀파이어 서바이벌이나 할까요? 아니야. 무슨 돈나면 가게 업글인데 돈을 어떻게 모아? 뱀파이어 서바이벌은 에바고 솔직히 지금 6시 29분 그래서 크게 가려고 투자했냐? 오늘 딱 여기까지 하고 오늘 저녁에 성지합창 아 저기 오늘 저녁에 코트 웃겨라 했어요. 코트 웃겨라 하고 또 오늘 방송 또 예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예 저녁에 보는 걸로 하죠. 예 어차피 저녁에 나 방송 오래 할게요. 오늘 또 일요일이고 하니까. 그래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일주일 지금 6일 동안 안 쉬고 했어요 방송. 예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게 저기 생색내는 건 아니고 오늘은 또 준비할 게 또 있으니까 예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에이 한 번만 봐줘. 예. 안방송 보상으로 한 시간 미스테리하고 가라. 미스테리 내일 할게. 아 오늘 방송에 할게. 오늘 저녁에. 오늘 새벽이죠. 이제 나락 쳐도 면역이다. 네. 오케이? 오늘 미스테리 많이 할게. 요즘 아 그러니까 3일 내내 미스테리를 해가지고 내가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서 예. 코웃 뭐 미스테리 하고 우주도 할게요. 오늘 방송 기대해 주세요. 코트로 웃겨라 하겠습니다. 네 보내줘 기분 좋게. 네 기분 좋게 보내줘. 네. 어차피 블랙 코미디다 90%일 텐데 꼭 해야겠냐 기운. 해야지 뭐 약속했으니. 오늘도 7시간 넘게 했어요.
항상 방송은 5시간 이상 하는 걸로 약속했기 때문에 11시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알겠죠? 예. 내일 보자. 아, 오늘 저 성대합 청단 많이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예. 또 앞으로 또 즐거운 방송으로 많이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마워요. 갈게요, 저. 입이 우시면 2시간을 토끼 우렁이 그냥 간다고? 그냥 간다고? 그냥 간다고? 갈게요. 이따 보자. 빠잉. 아. 방구 존나 나온다 오늘. 와. 아 씨발.